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김정은의 호위 무사들 974 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74 부대는 김정은이 잠을 잘 때도 곁을 떠나지 않는 일종의 호위 무사들이죠. 사실상 왕정 국가이고 하는 짓이 암군과도 비슷하니 굳이 비교하자면 조선시대 내금이 정도 되는 부대입니다. 근위대, 친위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나치 SS와도 비슷합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듯한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문재인과 김정은이 참석한 남북 정상회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목받은 것은 회담 내용뿐만이 아니었죠. 당시 김정은의 차량 주변에 배치되어 있던 12명의 경호원들도 언론에 조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 남자들은 온갖 고생에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이 부족해 작고 왜소한데 이 12명의 경호원들은 하나같이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죠. 심지어 일반적인 한국 남자들보다 피지컬이 좋아 보였고요. 북한 남성의 평균 키가 170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180cm가 넘어 보일 만큼 장신이었죠. 김정은이 탄 차량이 출발하자 미리 배치되어 있던 12명의 경호원들이 차량을 에워싸며 함께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철저한 철통 경호 덕분에 12명의 경호원들에게는 이른바 방탄 경호팀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죠. BTS 방탄소년단에 빗대어서 표현한 건데 늘 과한 이름이네요. 체격부터 경호 방법까지 눈에 띄던 김정은의 경호팀은 언제 어디서나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며 김정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멋있어 보인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마치 과시하기 위해 허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2019년 북미에서 열린 하노이 회담에서도 이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미국 경호팀은 오히려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건물 주변에 저격수를 배치하고 전파를 차단하고 인공위성을 동원해 경호해줘.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적인 대통령 경호팀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어느 나라를 살펴보든 체격 좋은 남자들이 대통령을 에워싸며 경호하는 모습은 쉽게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경호팀은 세계 각국의 그 어떤 경호팀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하고 폐쇄적인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원래 캥기는 게 많을수록 찔리는 게 많을수록 겁이 많은 법이니까요. 경호원을 선발하는 기준부터 훈련하는 과정, 또 경호원으로서의 활동과 북한에서 그들이 받는 대우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일반적인 게 없죠. 과연 김정은을 지키는 이 남자들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일까요? 북한에는 호위사령부라는 게 존재합니다. 호위사령부는 공식적으로 김정은의 신병과 평양을 경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963 부대로 알려져 있죠. 호위사령부도 김정은의 친위 부대이지만 김정은이 진짜 아끼는 김정은의 최측근 경호는 이 호위사령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김정은의 경호팀 974 부대가 맡고 있습니다. 963 부대는 김일성의 경호를 위해 북한 군부에서 최초로 1963년 전문 경호부대로 독립한 존재입니다. 본부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북세동에 있고 내부에서는 모래터라고도 부르죠. 창설 초기에는 한 개 여단쯤 되는 크기였지만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3에서 4만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시일가의 사병 느낌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호위국, 호위총국이었지만 북한 내부 쿠데타에 대비하기 위해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호위사령부로까지 격상되었습니다. 지역별로 김시일가의 핏줄들을 위해 특각을 만들고 특각을 지키는 인력까지 필요하게 되면서 숫자는 더 늘어났고요. 그런데 호위사령부만으로는 불안했는지 1980년대 초반 호위사령부 안에 김시일가를 위한 진짜 친위 부대를 하나 더 만듭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 974 부대이죠. 974 부대라는 이름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목된 해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기존 경호는 호위사령부가 명령하는 형식이었다면 974 부대는 김시일가의 명령만을 받드는 직속부대 느낌이죠. 974 부대는 김정은을 근접 경호하는 것은 물론 리설주와 김여정 같은 김정은 가족과 주요 인사들까지 가장 측근에서 경호하고 있습니다. 974 부대에서 13년간 근무했다가 2016년에 북한을 탈출하여 서울에 정착한 강씨의 증언에 따르면 탈북 당시에도 974 부대는 장교를 포함해 모두 2만 5천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매년 전국에서 2천여명의 신병을 뽑았죠. 보통 국가들의 경우 특수부대 규모가 보통 수천명인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또한 당시 북한의 전체 현역 군인수가 128만명에 이른 것을 감안할 때 974 부대의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령부 전체도 아니고 974 부대만 이 정도 규모이니까요. 특수부대가 아니라 경호처로 봤을 때는 더 말도 안 되는 숫자이죠. 재밌는 점은 974 부대의 대원들은 북한의 인구 통계에서 제외될 만큼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974 부대에 입대한 순간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 신분을 버리고 친구는 물론 가족과도 연을 끊은 채 철저히 김정은과 그 일가를 보호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게 되거든요. 974 부대의 복무기간은 13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입대 후 가장 첫 번째로 받은 교육이 여기가 어디인지 알지도 묻지도 말라였다고 하죠. 북한 내부에서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974 부대는
꽤 오랫동안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명령 지휘체계 구체적인 임무 지시, 인지 및 수행 과정 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된 바가 없었죠.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에 노출이 적었던 김정일의 974 부대가 미국과 정상 회담까지 했던 김정은의 친위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974 부대 출신의 탈북자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과거보다 많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죠. 974 부대의 현재 경호 시스템은 김정일 시대에 완비되었고, 김정은 집권에 들어서면서 거의 2배 이상 규모가 증강된 상태입니다. 북한의 일반 군부대와도 많은 점에서 차별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알려졌죠. 974 부대의 임무는 오직 김정은을 위해 최고 지도부의 핵심 실세에 의해 조정 및 수행되며, 974 군부대 각 부서원들에 대한 관리와 감시는 김정은을 제외하면 오직 당서기신의 담당 부부장만 관여합니다. 또한 974 부대는 김정은 보호가 주 목적인 만큼 김정은 주변에서 유일하게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다른 군 간부들의 무기까지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말이 무장해제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직계 사살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살을 하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장군님의 경우에는 사소한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 한마디면 죄가 없는 것은 물론 포상까지 주죠. 종종 뉴스에서 북한의 군 간부가 김정은이 참석한 회의에서 졸다가 해임당하거나 혁명화를 당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곤 하는데, 회의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도 모두 경호부대의 몫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74 부대는 무기 작전 능력이나 활용 밀도 역시 다른 부대에 비해 월등하게 높으며, 유사시 호위총국 부대들을 직접 동원할 수 있는 특권까지 가지고 있죠. 사실 다 제쳐두고 김정일이 생전에 974 부대원들에게 우리 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며, 또한 이 부대가 김정은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나날이 증강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에서 974 부대원들의 위치와 특권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북한 주요 중앙부처 산하 외화벌이 전문회사 사장이 금과 외화를 100만 달러 이상 착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김정일이 특별 지시를 내려 외화를 착복한 사장을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를 범죄인으로 처리한 상급 당 간부와 검찰 간부를 처벌하였습니다. 당시 사장의 큰 사위가 974 부대의 김정일 경호 대원이었기 때문이죠. 군 복무를 마치면 당 간부로 승승장구하거나 이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974 부대원은 입대 3년 뒤부터 노동 당원이 되는데, 일반 부대의 경우 10년 복무에도 입당이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대우해주는 것일까요? 좀 과하다 싶은 혜택으로까지 보이는데 말이죠. 한국으로 치자면 특수부대를 들어가거나 대통령 경호실에서 일했다면 죽을 때까지 창창한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의미와 같은데 말입니다.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이렇게까지 974 부대를 특별대우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독재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쿠데타를 막기 위해 만든 부대이니까요. 최후의 보루인 이들이 가장 측근에서 심지어 항상 무기를 휴대한 채 자신을 따라다니는 이들이 김정은에게 반감을 갖는다면 너무나도 쉽게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절대적인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이들의 경우 수준에 따라 김정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나 다름없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진 부대이다 보니 974 부대에는 당연히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선발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선발 과정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부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북한은 김씨 일가의 생활을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선발하는 특별 조직인 옥과를 통해 974 부대원 후보를 선발하는데, 단순히 운동 신경이나 체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계층 제도인 출신 성분부터 외모와 체격까지 보죠. 김정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하므로 8촌 이상까지 출신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물론, 남성일 경우 최소 170cm 이상의 체격과 준수한 외모를 갖춰야만 1차적으로 후보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상 교육 아래 북한 최정예 부대원으로 키워야 하는 만큼 일찍이 학생들 중에서 후보를 선발하고 있고요. 앞서 언급한 974 부대 출신 탈북자 강씨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1990년에 후보로 선발됐는데, 당시 양강도에서 뽑힌 1차 후보생은 500명이었으나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출인 인원은 31명이었습니다. 31명의 양강도 옥과 합격생들은 보위부의 호위 아래 평양으로 향했고, 16과로 불리는 974 부대 신병 훈련소에서 두 달 동안 사격과 격술, 경호 등 기초 교육을 받게 되었죠. 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신병 훈련소 군관은 우리 974 부대는 충신이 아니면 역적 두 가지 선택만 있다. 탈락자들은 훈련을 게을리해 역적의 길에 들어섰다는 말로 압박감과 함께 후보생들을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31명 중 최종적으로 부대에 입대한 사람은 고작 16명 뿐이었죠.
이렇게 입대한 부대원들은 또다시 약 2년 동안 고강도의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이 너무 가혹했던 탓에 탈락하는 신병이 속출했고요.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한 신병들은 외진 광산 노동자로 추방되었고 살아남은 부대원들은 앞서 말했듯 그에 걸맞는 특별대우를 받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규모는 전체적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 생각해보면 경호를 위한 친위부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체제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양강도의 한 주민은 과거에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호위사령부에 입대하는 것을 영광이자 자랑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보면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있죠. 규모도 규모지만 얼마 전 김정은의 지시로 호위사령부가 4개 조직으로 쪼개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문과 비리로 1인자 2인자가 숙청되면서 사실상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이 된 것이죠. 목적은 4개로 쪼개 경호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 감시와 견제를 하도록 만든다는 것인데 잘 보면 그냥 부대 3개를 새로 만들어 호위사령부의 권한을 축소한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 경호체계의 전면 개편은 신변 안전에 대한 김정은의 불안감 때문이란 분석도 있고요. 이름은 바뀌었을지도 모르지만 진짜 974 부대가 김정은님 있는 최후이자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호위사령부는 축소해도 974 부대는 축소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김정은의 호위무사들 974 부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